옛날에 한강은 맑고 깨끗한 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강에서 수영을 하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놀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강은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들이 폐수를 한강으로 내보냈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한강에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한강은 탁해지고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의 탁한 물, 악취가 나는 환경을 보면 과거의 맑고 깨끗했던 한강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질 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질 오염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산업 폐수, 생활 하수, 농업 용수의 유입입니다. 오염 물질들은 강, 호수, 바다로 유입되어 수질을 오염시킵니다. 일부 물질은 햇빛에 닿으면 발암 물질로 변하는 성분도 있다고 합니다. 수질 오염으로 인해 물고기가 죽고 식물이 죽고 수질이 악화되면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거나 수영을 하거나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수질 오염은 우리에게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2015년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고무공들이 LA 저수지에 뿌려져 지나가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것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닥친 기록적인 가뭄으로부터 도시의 식수원인 LA 수원지를 보호하고자 로스앤젤레스시가 특별히 마련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것은 약 1억 개에 달하는 쉐이드볼이라는 고무로 된 공을 LA 저수지에 뿌려 물을 보존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쉐이드볼은 수질 개선을 위해 미국에서 처음 개발되었으며 현재는 유럽과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쉐이드볼은 사과만한 크기의 검은색 공입니다. 바람에 날리지 않기 위해 일정 정도의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빛을 차단하여 조류의 번식을 막고 수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의 증발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수자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쉐이드볼은 저수지나 호수의 수면을 고르게 유지하여 물고기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쉐이드볼은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저수지와 호수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쉐이드볼은 설치 비용 대비 10배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쉐이드볼이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서울의 뚝섬 유원지를 비롯하여 청평호, 소양호, 금강, 전주호, 진해호, 제주호 등 전국적으로 약 천여 개의 저수지와 호수에 쉐이드볼이 띄워져 있다고 합니다. 쉐이드볼은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저수지와 호수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쉐이드볼을 사용하는 곳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쉐이드볼은 수질 오염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쉐이드볼은 많은 이점이 있지만 몇 가지 단점도 존재합니다. 첫째, 구축 및 유지 비용. 쉐이드볼을 큰 규모의 저수지나 호수에 설치하려면 여전히 꽤 많은 비용이 듭니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쉐이드볼의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소 및 관리. 쉐이드볼은 먼지, 가지, 잎 등 부유물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쉐이드볼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청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연경관. 이것은 가장 큰 단점입니다. 쉐이드볼이 저수지나 호수를 덮은 모습은 천연경관을 훼손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광객이 구경을 하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 될 수 있으며 동물과 식물이 서식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쉐이드볼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인근에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이러한 단점을 고려하여 쉐이드볼의 적용 범위와 방법을 조절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다른 대안 기술이나 관리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뒤늦게나마 사람들은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공장들에게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한강은 조금씩 깨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강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장 우리의 식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맑고 깨끗한 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책무이기도 합니다.